나 시장 갔다 온다. 그래요. 어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의로 씨는 베란다로 향합니다. 이곳이 남들 시선에 상관없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. 아, 시원하다. 저희 작년 겨울인가? 저희 모델하우스였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, 지금. 아니, 저게 왜 들어왔지? 왜 컴프레서 소리가 안 들리냐? 지금 보니까 밖에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? 그냥 심심하니까. 심심하니까 쳐다보고 그냥 혼자 말 잘해요, 혼자 말. 근데 누가 보면 저 사람 정신병자로 할 거야, 뭐. 혼자서 중얼중얼중얼 그린다고.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던가 하면 되지, 왜? 아, 그는 이 다리가 허락이 안 되네. 다리가 좀 아프고, 허리 아프고.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것도 허리 아프고, 다리 아프고 그래요. 사람이 그리운 외로움을 이렇게라도 달래보는데요. 못 견디겠어. 등 전체를 덮어버린 종양의 무게를 허리와 다리가 견디지 못해 앉아있는 것도 걷는 것도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 잠까지 하루도 편히 잘 수 없는 상태. 지금 의로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입니다.